팀적으로 서울전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대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개인적으로는 골이 안 터져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경기를 좀 날려버릴 수 있어서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서울한테 좀 갚아줘야 될 빚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또 그런 부분을 인식했었던 것 같고, 그런 부분이 좀 더 경기장에서 한 발 더 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첫 골 장면에서는 이제 그 상황에서 서울 수비가 오른발이라고 막 오른발 막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신있게 왼발로 때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맞아서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신감 있는 오른발 슈팅 장면이어서 자신감 있게 때렸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플러스 많은 골을 넣진 못했지만 그래도 골 넣을 때마다 최코치한테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부분이 많은 분이고 또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를 통해서 대구라는 팀이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상위 그룹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더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로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팀 동료들 마찬가지로 저희 팬분들이 많이 그립기 때문에 하루빨리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팬분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셔서 저희가 또 경기 뛰는 모습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위아 대구! 잘하는 바람에 공식 인터뷰 좀 들어가야 돼서 감독님 하시는 동안 씻고 제가 돌려갈 테니까 수고했어요. 좋았다고 그랬어요.